네, 오늘은 전문가들 5명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레드캡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DKT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은행 및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은 LNF,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LG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등급센터의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재 팀장님, 오늘 장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어느 정도 물량 소화는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시장 관련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바닥은 잡았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난주 통째로는 5일 동안 이제 물량 소화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하락을 시킬 수 있었던데도 버티는 모습이 오늘은 충분히 이제 반등을 시도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낙폭을 줘도 무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잠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내려갔다가 반등할 수 있다는 관점이고, 코스피는 뭐 바로 반등 가능하다는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증시가 거의 6월 25일 날 코스피의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좀 수세적인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만큼을 제가 기업 실적이 대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3분기 실적이 한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다우라든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세를 돌리는 과정인데, 각 지수마다의 이제 낙폭의 시간이라든지 이 깊이에 따라서 매물이 좀 다르게 형성돼 있어서 이에 따른 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추세적인 상승은 가능한 위치고, 오늘부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깨하는 시작점이 되는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쨌든 상승은 하겠지만 작년처럼 뭐 이제 유동성에 따라서 증시가 막 치고 올라가는 증시는 아니고요. 이제 최고치와 최저치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를 잡아놓고 거기서 등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반등 관점에서는 충분히 뭐 전 고점까지는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은 전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건 작년같이 뭐 지속적인 치고 올라가는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실적이 악재를 덮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김태현 대리께서는 오늘 투자들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뉴욕 증시가 실적치를 맞춰가지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가 12%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번 주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 상승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컨퍼런스콜도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또 수급 개선으로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지수의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1월부터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부적 정책에 따른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셔야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실적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팀장님께서는 DKT 주목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성장주 중에서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뒷받침되는 회사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KT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주요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폴더블폰 쪽으로도 매출이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전기차 쪽으로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KT 같은 경우는 원래 뭐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해서 이 SMT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폴더블폰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 지금 800억이었고 22년도 같은 경우 두 배 이상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적 성장성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BKT의 모 회사가 BH라는 회사인데 BH가 뭐 지금 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가고 있지만 뭐 연성유동 기판을 공급받아서 이제 BKT가 거기 위에다 이제 부품을 한번 실장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H와 BKT는 지금 어쨌든 뭐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충분히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두 회사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BKT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폴드오토가 또 2차 전지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 2차 전지 쪽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2차 전지용 이 케이블 같은 경우가 이 스마트폰보다 10배가량 이 FPCA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폴드블폰에 들어가는 수요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폴드블폰에서도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게 2차전지 쪽에서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KT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차트도 한번 돌려보시면 조정 전까지는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이 나오다가 뭐 시장과 함께 뭐 불가피하게 좀 내려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담아두시면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폴더블폰과 2차 전지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DKT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태현 대리께서는 레드캡 투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오늘의 관심 중에는 레드캡 투어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종목코드 번호는 038390입니다. 레드캡 투어는 출장 서비스와 이제 렌터카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 동산은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레드캡터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업부, 여행사업부와 렌터카 사업부가 있는데 이 여행사업부는 일반 여행사와 달리 법인 상대로 합니다. 법인 출장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행사업부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해외 출장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자에서 상승 반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수요입니다. 렌터카 사업부의 경우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2만 대의 렌털 차량을 보유 중이고 대부분의 이제 3-4년 단위의 이제 법인 대상으로 단기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 렌탈이 끝나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차 출고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 판매 수익에 따른 수익 개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및 물류 대란이 지속된다면 렌터카 사업부에 대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그 레드캐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시대에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거래처 수를 지난 1년간 750개에서 1,000개, 약 30% 이상 확대하면서 법인 고객 중심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거래처 수를 확보하는 레드캡트와에는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AI 출장 대행 솔루션 개발 그리고 위드 코로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다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레드캡 투어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